관절염입니다.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려요. 이렇게 왔고요. 자, 매수가는 24,000원, 비중 20%입니다. 아, 역시나 요즘 시장에서 뭐 전선 전력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 송민석 전문가님, 네. 어떻게 좀 진단해 주실까요? 그렇죠.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전선 전력이 핫하긴 한데 네.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성이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. 좀 아쉽게도. 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전력이나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아무래도 지금 실적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적 위주로 가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를 했죠.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했어요. 근데 좀 아쉽게 흑자 전환이 안 되면서 시작 발표하는 날 한 4%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고민이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화두되는 게 에너지 쪽이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실적 쪽으로 한 번 더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린다. 그리고 한 올해 한 하반기쯤은 좀 돼야지 이제 앞으로의 그래도 요금 인상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밸류업 프로그램.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하죠. 그거랑 같이 이게 혼합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나가 제일 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전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요. 그동안 한 6만 원대부터 쭉쭉 많이 빠졌어요. 그렇죠?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. 하지만 매수가가 이제 24,000원.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.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좀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. 24,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아무래도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좀 하락했습니다. 근데 하지만은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9,000원하고 이 하단 가격 15,000원 사이에 폭까지는 사실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 하단 행보를 좀 하면서 조금 지루하게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종목 특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, 그러니까 요금 인상에 대한 하반기 그리고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같이 모멘텀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가시면 그래도 매수가 24,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4,000원에는 비중을 20%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그 추후를 다시 보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.